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6월 상반기 너무 힘들었던 한 상반기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고요. 7월 첫 거리일도 시장이 많이 밀려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반기도 뭐 녹록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여기가 어디가 바닥이야 라고 고민이 많이 빠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과대 낙폭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관론, 비관론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데요. 낙관론과 비관론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자산의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장의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볼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맞는지, 모멘텀이라는 것들은 주가의 양분이죠. 그 내용들이 맞냐 아니면 악재들이 맞냐라는 것들 많이 판단해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 속에서 매스컴에서 우리가 항상 봐왔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하나 다가올 그 실적에 대한 쇼크들이 뭐 7월에 한번 이루어질 수 있으니 7월달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불안이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수급을 낱낱이 들여다보면 이 개인의 수급이 너무 왕성했던 시기였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네버로제에 대한 비용들, 네버로제에 대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더 강하게 누르고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최근에 신용 물량들이 많이 줄었어요. 최고 23조까지 찍었던 신용 물량들이 16조, 17조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반대 매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루에 우리가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세 번이 나오거든요. 아침 9시에 한번 나오고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시초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CFD 계좌의 반대매매, 2시 넘어서는 수상론의 반대매매, 담보비율에 대한 부분들과 반대 로스크에 대한 숏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이 증가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목을 사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전략이 맞고요. 수익 나면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는 수익 났을 때 짧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7월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스권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이들이 시장을 한번 더 짓누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매수보다는 관망 쪽, 그 다음에 현금화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스탠스고요. 우리가 저렇게 볼 때 자산의 배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면 ETF 쪽,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잘 보고요. 유가에 대한 영향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짓누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유가의 흐름을 잘 체크하는 게 이번 7월 달에 우리가 봐야 될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종목이고 종목을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데요. 내 가진 게 파악할 수 없다면 정말 불안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상담을 스터디 상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스터디 상담입니다. 오늘은 2부의 스터디 스피드 상담보다는 스터디 상담을 해서 내가 종목을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시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좀 이 어려운 시장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부 다 스터디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 오늘 스터디 상담 2시간 동안 이어서 하니까요. 전화번호 0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이 힘드시죠? 네. 참 이 시장이 이제 이렇게 힘들기만은 하진 않아요. 또 이제 좋은 시장이 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상담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캠트론이었어요. 아, 캠트론이었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26,700원에 네.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조카 버리갖고 그랬거든요. 아, 우리가 지금 뭐 미래를 예측하는 툴들은 여러 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를 예측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볼 때는 과거 역사적 패턴을 가지고 현재를 비교하는 분석을 많이 써요. 뭐 우리가 뭐 항상 얘기했듯이 뭐 이 업종이 어때요, 이 종목이 어때요, 실적이 어때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멘텀이고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왔을 때 우리가 주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상황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위치예요. 위치. 위치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요? 위치요? 위치, 위치. 내가 가격에 산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이 높은 데서 샀냐, 낮은 데서 샀냐, 아니면 지금 가격이 중간이냐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이 종목은 시가총액 2,700이고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시청자님이 산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보면 예, 26,000원, 26,700원에 20%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때는 이 변수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그래프를 차트를 열어놨거든요. 이 회사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좋다고 많이 들었죠? 설명을 들었죠? 네. 그죠? 네. 그럼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니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서 몇 천? 네, 그쵸. 2,700이죠. 작잖아요. 아 예예.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변동을 많이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종목은 얼마부터 올라갔냐면 4,000원부터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34,000원. 3만.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얼마예요? 여기?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딱 체크를 해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이 몇 번일 때예요? 3번 언저리잖아요. 그죠? 네. 2.8. 팔아야 될 때 산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보이시는 거죠. 내가 좀 남들보다 높게 샀는데, 그러면 높게 산다면 더 좋아야 돼요. 시장이 좋거나, 이 회사의 실적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것들이 이슈가 돼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가격 발생. 그래서 이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살 때는 내가 위치를 보고 사는 건 어떨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우리 고민에 빠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거의 보면 이게 고점이 34,000원이잖아요, 최고가가. 그죠? 예. 그래, 예, 34,000원이면 이게 주가가 조정을 주면, 얼마까지 주냐면, 이 가격에 50%가 빠져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34,000원이면 15,000원 언저리까지는 거기가 중간 값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기술적 반등, 이게 들어오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50에서 25%, 이 빠진 가격에서 25%까지 또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의 조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또 1년 동안에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옆으로 쫙 이렇게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예, 그럼 횡보했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변곡점이 있어요. 끝자리가 위로 강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밑으로 확 빠지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변곡이. 이거 횡보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 방향을 찾는 거죠. 위로 세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건지 방향을 찾아요. 이게 실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다고 삼성전자 막 떨어지는 거 봤듯이 이럴 때는 위쪽에 하나 위로 확 올라가든가 떨어진다. 떨어지면 얼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됐죠? 왜냐면 이렇게 방향을 가격을 횡보하다가 내 갈 방향이 어디야? 라고 하고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 며칠 사이에 네. 갑자기 그렇게 내려가는 게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렵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것들은 우리가 뭘 보냐면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는 게 시장이 지금 막 어떻게 되는지 시장 상황을 보고 이 종목도 판단이 돼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0원이 딱 밀릴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더 안 좋다고 보면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지금 팔자리는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종목 적기냐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네. 저거를 15,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은 팔았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15,000원 정도 되면은 그때 다시 사면 어떨까? 딴 데는 사지 말고. 제가 지금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을 하시는 내용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주식을 지금 20년 넘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컨트롤이 안 돼요. 나도 지금 팔고 내가 현금이 있으면 다른 거 사게 되더라고요. 딴 데 가면은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주식을 팔았으면 그걸 사야 돼. 예, 네. 그게 맞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종목은 올라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밑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있으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예 현금을 안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팔았다 샀다 하는 것보다 그냥 시간을 두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반등이 들어와요. 이 많이 떨어지는 과대낙폭은 이 텐션이 이 탁 바운딩 할 때 좀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좀 저는 좀 현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멘토님 네. 저기요 이번 반등이 들어오면 네. 그때 팔았다가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그게 나아요. 그렇죠. 네, 반등 그게 오면은 팔아야 팔았다, 되겠네. 예,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이 회사는 예. 그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해도 그 실망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적은 네. 괜찮고 모멘텀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차도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고 뭐 네 맞아요. 자율주행차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업종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주가라는 거는 제일 좋은 호황기 때 주가가 피크를 찍거든요. 제일 좋을 때. 근데 이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환율도 높고 그러기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딱 들어올 때 어느 선에서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화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 근데 그 뭐 빚보증을 썼다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그런 것들은 이런 조그만 시가총액들은 되게 이게 재무적인 구조가 탄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 땐 돈을 갖고 와서 BW나 CB 같은 거 발행해서 회사의 자금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대감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계약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더 주가를 많이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이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체요? 네, 반등할 때 종목을 교체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교체를 이걸 다 팔아가지고 LG전자가 많이 내려서 그걸 살 뭐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LG전자는 죄송합니다. 좀 상담하는 거라 네 죄송합니다. 예, 잘 판단하셔서 예. 진행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방송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TYM이고요. 예 TYM 사셨어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3,03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사실 좀 되셨나 봐요. 네, 아니 지금 산 지 한 20일 가까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빠지죠? 네, 그 언저리가 아마 밑에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밑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농기에 걸린 줄 알고 그래요. 실적이 되게 좋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 종목이 움직였던 이유는 뭐 실적 베이스도 좀 상향되는 건 맞는데 테마 네, 쪽으로 네.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거 아시죠? 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 농기 곡물값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게 됐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 관리김에 서 있는 거 이걸 팔까 말까, 그죠? 일단은 저는 좀 더 가지고 가보고 싶은데요. 이 네. 자리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생각이 네.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주가라는 것들은 이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를 좀 가치를 먼저 미리 선반영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근데 네네. 이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 관련 섹터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네네. 만약에 이런 얘기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을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단기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의 선택지에 서 있다면 이 종목은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딱 종결이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산다는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장기적으로 봐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세죠. 네네. 난 땅들 막 땅들 종목보다는 뭐 땅들은 뭐 2, 3%가 빠지더라도 이건 9% 10%씩 빠져요, 그죠? 네네네. 뭐 빠질 때 무섭게 빠지지 않으세요? 네,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샀다가 더 빠지면 우리 심리적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면 더 해도 돼요. 근데 네네. 그게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 좀 네네.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전 거래에서 거래량이 많이 좀 있고 난 뒤에 거래량이 없이 빠져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이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집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매집만 네네. 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믹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수학이 주식이라는 게 딱딱 단답형으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이 돼 있고 거래가 줄었고 이건 공식일 뿐이지 이게 답을 요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환경 믹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 패턴을 보고 반등 이건 반등 구간인데 아 기술적으로 봤을 때 55일선 위에서 기술적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거래가 잡혀 있고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방학이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전이 딱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좀 영향이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 뭐 거래도 매집돼 있고 정배열도 돼 있고 그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뉴스페이퍼를 잘 보면서 종목을 믹싱을 해야 돼.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믹싱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여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기술적인 거잖아요. 거래가 딱 잡혀 있고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잡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올 거야. 그러면 더 사서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복병이 내일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결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금방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꺾인 자리에서 더 사면 안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등을 들어올 때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영향이 없을 수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종목만 보는지 아세요? 다른 종목 안 보여요. 왜? 나한테 지금 손실을 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이쪽만 바라보지 말고 옆으로 잠깐 돌려봐봐요. 잠깐 이쪽 반대로 보면 아, 내가 왜 이 종목만 이런 종목만 왜 신경 쓰고 있을까?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물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옛날에 가장 많이 했던 행동과 실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 쪽 보면 그 이걸 가지고 물타서 단가를 낮출 바에는 먼저 빠졌던 거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자산의 배분이라 그래요. 포트폴리오의 정비. 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종목은 시간이 좀 반등 들어요. 3천 원까지는 나오고 손에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아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니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배분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3천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삼성 SDS요. 삼성 SDS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이? 13만 4천 원에 비중 30%요.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아,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도 멘토님 생각하고 비슷해서 이 얘를 한 2년 넘게 지켜봤거든요. 사다 팔았다도 한 10건 반복하고. 네네. 그래서 위치를 낮은 위치다 싶어서 맞아요. 잡았거든요. 네, 맞아요. 차트 위치와요. 네. 그리고 멘토님 말대로 본전 다른 종목 본전 왔는 거, 그러니까 매수가 왔는 거 한두 종목 정리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를 했는데요. 네, 잘했네요. 네. 얘를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B2B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SI 업체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 그 전산하고 전산센터 혹시 데이터센터 들어보셨어요? 예. 데이터센터. 이게 삼성의 모든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SI 쪽이에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삼성 SDS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쪽, 그다음에 통합 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분 이슈가 조금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래요. 예. 왜 삼성전자 그 상속세 때문에 이 SDS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해서 뭐 상속세를 낸다 뭐 이런 거 시나리오들 때문에 많이 짓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 SDS가 그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 전선 센터, 그 서버 센터라고 하면 돼요. 이게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분이 없어요. 삼성 SDS 분이. 아, 그다음에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그 리스크는 뭐냐면 지분의 이슈. 이게 맨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들은 난 땅을 샀어 한 10년을 바라볼 거야 5년을 받아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나는 5년 후에 이 땅을 샀다고 생각 5년 동안 투자할 거야 라는 종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타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살 때부터 수익을 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손실 나면서 기다리는 게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느 수준이냐 보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위치에서 사는 게 어떠냐? 아니면 떨어지면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떠냐? 이 저점을 알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밖에 나가고 싶어요. 뭐를 사고 싶으러 가는데 막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비 끄치고 갈래 우산 쓰고 비 맞으면 우산을 잠깐 피할 수 비는 잠깐 피할 수 있지만 옷이 다 젖을 수 있어요. 비를 끄친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비가 막 시장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거칠어지면 이 종목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블록딜이죠. 저때 딱 하루 이틀 지켜보고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고 4년 동안인가 상속세를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3, 4년 동안 그 블록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아, 이슈가 계속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목 잡은 거라.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가 반영됐다고 좀 봐요. 이게 상장할 때부터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부분들은 희석됐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의 베이스예요. 실적에 좋냐 안 보냐 돈을 잘 버냐 안 보냐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게 가격이 이론에서 보면 바닥 다지기거든요. 근데 바닥을 잡을 때 건물을 올릴 때 우리가 바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방 공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땅을 파고 지반을 단단하게 해야 콘크리트로 해야 집이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반을 단단하지 못하면 건물은 잠깐 멋지게 올라갔다 무너져요. 모래성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왜? 이 돈을 건물을 공면 지반을 질려면 콘크리트를 들어가고 철근도 지나가고 포크랜드 올라가고 그 경비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이에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삼성 SDS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장기적인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적 베이스도 좋고 모멘텀. 어차피 세상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이슈가 더 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먹고 살기 위한 그 데이터 센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그다음에 SI 프로그램, 전산 AI 뭐 이런 쪽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모든 그 이쪽 그 프로그램 쪽은 다 이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커요. 근데 주가가 못 가서 문제인 거지.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블록들의 이슈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건물을 제대로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MKMAX요. MKMAX 하셨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22,500원에 10%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아스코에 그
초대됐다 그러고 또 네. 완전 간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요. 네. 네.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힘을 못 받아 최근에 그거 다 아시죠? 네네. 예. 네. 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를 버릴 카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되게 고민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 뭐 이 종목들 뭐 셀트리온하고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시장 대비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네. 예. 그 이 제약 바이오를 우리가 볼 때는 뭘 먼저 보아야 되냐면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무량 대용주로 보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네.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지금 최근에 6월 달 들어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그 제약 업종의 단단한 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어요.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 업종의 순환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 2년 내내 빠졌거든요. 저번에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예, 6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하반기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건 네. 뭐냐면 이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NK맥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반기 때는 제일 잘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일 메리트 있는 구간에 있는 건 제약바이오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중이 이게 80%까지 산 거면 금액을 많이 산 건지 아니면 비중이 높은 건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금액 뭐, 비중 다. 아, 다 높으세요? 실은 다른 이게 빠져서 다른 종목을 팔고 물타기를 한 종목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는 이게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이 제약바이오는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인지 알죠.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네네.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뭔가가 하나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그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실망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제약 업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자 투성이에요. 이 회사 아시죠? 네. 실적이 아예 없어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이건 또 누가 사라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이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개인들이 접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실은 지난번 3만 원 가까이 갔을 때 네. 멘토님께서 1조가 네. 넘어가기는 어려우니까 팔아라 했었는데 네. 예, 그때 방송에서 팔아라 그랬는데 제가 못 팔았거든요. 못 판 게 아니라 안 파신 거죠. 네. 그 왜 못 팔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래 주식하는 사람 안 판 거죠. 이게 네. 그게 이게 가장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못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네, 마인드부터 바꿔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실수를 안거든요. 그걸 네. 찝어 줘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 이걸 찝어 탁탁 찝어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아 그러셨군요.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고통이 되게 막 힘들어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팔으시면 돼요. 근데 반등이 2만 원까지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는 이게 제로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네. 제로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시장 소문대로 움직여요. 이 종목은 뭐 주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회사가 뭐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종목이 네. 어디냐? 여기는 18,000원 라인이에요. 18,000원, 19,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정리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을 제대로 넘어가려면 22,000원에서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넘어갈 때 네. 탄력으로 움직여요. 그 밴드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종목은 19,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한번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종목도 네. 매집돼 있어요. 누군가 많이 사 있어요. 근데 그들도 손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가진 않은 거죠? 네? 나가진 않았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이 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언제 올릴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올릴 생각이 없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19,000원 넘어가 2만 원대 19,000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소통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눈,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 좀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의 조건들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연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강연에 안내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는데 이번 주도 이번 달도 뿅뿅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쇼크들이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내용들은 시장에 묻어있다고 보는데요. 반영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월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7월달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시아 종목요. 아, 아시아 종목. 6,551원에 18%요. 예. 많이 빠졌죠? 예.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올해. 네. 원전하고 이 먹거리 딱 두 개만 공략을 했는데. 네. 요게 빠지기 전까지 모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 종목이 딱 돼가지고 네. 저기 고민인데 아직 저기 해제도 안 됐고 아직 다시 추세도 꺾이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추세가 다 꺾였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꺾여가지고 이제 네. 살아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면 네. 뭐 제 가격대는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주식한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되셨죠? 예. 근데 이걸 사신 이유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조그만 주식을 산 거잖아요. 투자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이걸 사신 이유가 이 많은 종목에 곡물 관련주도 되게 많잖아요. 네, 예. 뭐 아시아 종목도 있고 뭐 대형주는 CGA 제일제약도 있고 뭐 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근데 이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 먹거리 중에 사료는 사료를 살까 그러다가 사료는 좀 사료보다는 종목격이 씨앗이고 그래가지고. 네. 그럼 농업바이오나 이런 거 좀 안전한 기업 시가총액 좀 있는 걸 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을 보면 476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아요, 커요? 적죠. 제가 살 때는 한 900억 정도 됐었는데. 네네. 빠져가지고 이제 떨어졌겠죠. 적자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네, 네. 저 나름대로는 고르고 네. 고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볼 때 선생님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덩치라 그래 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크기가 큰 사람들은 어떻게 삼성전자가 막 하루에 5% 6%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가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러면 무겁다 그래요. 크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런 조그만 종목은 되게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빠르죠. 그럼 빠르다는 건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볼 확률이 커요. 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빨리 대응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아, 이 종목은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냐라고 정의부터 내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조그만 건데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면 스몰캡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실적을 보고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면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야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에 가서 내가 조금 이 대응을 신속하게 못하면 나는 큰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추세로 논하기보다는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아예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죠? 이게 빨리 대응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내가 이런 종목이 빨리 움직이는 종목임에도 알면서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시가총액을 보고 조그맣다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도 빨라야 되고 수익도 빨리 내가 결정을 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주식한 지가 짧고 네.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세력으로 한번 저거 세력주를 하나 이걸 골라놨는데 네. 이게 손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제 권투 선수가 20년 권투런 선수도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죠. 예, 맞으면 다 아파요. 내성이 아무리 20년 동안 컨트롤 했어도 맞을 때는 사람이 다 아파요. 저도 지금 이 손절이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주식을 오래 했다고 그렇게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컨트롤 20년 했든 20년 동안 맞아도 내성이 안 써요. 몸을 아프단 말이에요. 맞으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아예 이런 종목 안 하면 되잖아요. 시가총액 작은 걸로 내가 대응할, 빨리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환경이라면 이런 종목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뭐 선생님 말씀 맞는데, 네, 쉽지 않죠. 근데 저희가 현실점에서 봤을 때는, 네, 어차피 세력지면, 네, 침 한번 이 관리 종목이 풀릴지 안 풀릴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침 한번 받으면, 네,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여유 자금을 좀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때 해서 나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만 보세요? 다른 것도 안전한 종목이 많은데 자꾸 이것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이너스 된 건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마이너스 된 거를 올라올 때까지 단가를 내서 올라가는 것도 확률이 있지만 더 떨어질 확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 종목, 위험한 종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시 때 종목을 줄이는 게 낫지 않냐. 6천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매수가가, 아이고,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49,000원에 20%예요. 아, 사실 왜 샀어요, 이거요? 아니, 이거 2차전지 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또 가격대도 좀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전에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매수를 좀 했더니 매수 하자마자 한 이틀이 지나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게 손절가라든지 앞으로 목표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문가님한테 그 상담 요청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이거 뭐 잘 보세요. 한번 이거 사신 지 뭐 최근에 샀어요? 6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월요일 아침 바로 파세요. 네? 월요일 아침에 바로 파시라고요. 아, 그래요? 예, 더 보지 마세요. 이거 밑으로 더 빠져요, 이 종목은. 보면, 네, 잘 봐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낭떨어지라는 얘기가,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막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라면 안 가는 게 낫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 얘는 지금 어디 있냐면 낙떨어지 있어요. 아, 예. 거기다가 있잖아요. 막 비도 와요. 막 바깥에 나가니까 막 비도 와. 비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를 피해야죠. 당장. 비를 피해야죠. 그럼 얘는 잘못하면 떨어지면 더 떨어지거든요. 비가 막 넘어와서 막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위치라면 시그널이잖아요.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에요. 예. 이게 피크 아웃이 됐어요, 이 종목은. 피크 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제일 잘 모를 때에 피크 아웃, 최고점을 찍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밀렸다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는 이게 이제 반영이 돼. 그거보다 더 좋게 안 그때 실적은 플러스를 찍혀도 이거보다 더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근데 선생님이 산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라면 월요일에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팔고 현금화하고 종목 하지 마세요. 당분간 주식 하지 마. 좀 쉬세요.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회가 오거든요. 굳이 내가 현금이 이게 손해가 작고 하면 반등이 들어왔다고 팔아버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좋은 시점에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예, 이거는 뭐 손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날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기대적 많이 들어오면 내가 손해 없는 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라고 얼른 팔고 현금화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꺾여갖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거 어떨까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전화가 죄송합니다. 정말 김영구 매니저님이랑 한번 통화하고 싶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너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TPC. 아, TPC 사셨어요? 네. 예. 몇 석가의 비중은요? 6,100원에 20%인데 10%는 네. 7,100원에 팔고 반은 나도 없는데. 네. 여기 홀라당 떨어져 버려갖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잘 팔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그럼. 네,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죠? 예, 요게. 네. 여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안 빠졌는 것 같아갖고. 네. 그 외국인이 자꾸 매집하는 것 같아. 손절하기도 그렇고. 네네. 그래,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노 싶어서 전화 네. 드려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딱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예, 예. 시가총액을 딱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거든. 시가총액이 커요, 작아요? 적죠. 그러면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좋아. 저번에도 시장님 사실 때 막 급등을 한번 딱 나왔었잖아요.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냐 예, 빨리빨리 팔고 오래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예, 왜 그러면 이런 걸 딱 들어갈 때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테마로 붙어갖고 움직였거든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맞아요. 예 테마 쪽에 로봇 테마하고도 엮여 있고 막 이래가지고 강하게 예, 좀 움직였던 거예요. 이 종목하고 스맥 3D 쪽도 여 3D 프린트 쪽으로 연결해서 예, 예, 원전 기자재 쪽에서 뭐 이 부품을 3D로 뭐 예. 만들 수 있다, 뭐 부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예, 예, 스맥하고 뭐 TPC가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예, 예. 이런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호재가 붙으면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예. 좀 빠졌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고민인 거죠. 손절 타임은 늦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이런 종목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손절도 딱 해야 돼요. 이 손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 하면서 타이슨이 막 컨트롤 잘하잖아요. 근데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 지금 시장이 빠져 있고 얘가 한 번도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 거래가 아직 안 빠지고 안 빠졌어요. 예.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예,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시간을 주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예. 이겨내면 얘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 봤을 때 가격이 어때요? 싸요? 비싸요? 그래, 가격은 한 5,900원 정도 예, 올 것 같은데.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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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여기 봐봐요. 이거 여기 높아요. 지금 보면 여기가 가장 높고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여기인데요?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잖아. 여기가 예. 여기 가장 높을 때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 하프 그다음에 로우 저점. 근데 여기 사신데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한 번 더 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은 이 회사의 번드메탈과 밸류단을 따지질 않아요. 이런 종목은 이슈가 있냐 없냐. 근데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거래가 확 들어왔죠. 이게 뭐야? 매집봉이라 그래요. 여기 여기.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면 좀 더 힘드시더라도 굳이 뭐 얘를 팔 이유가 있냐 없냐 이 없다는 얘기 올라가야 되는 그럼 그때 팔면 돼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대표님 요거 자주 보거든요. 네네. 주일마다는 내 보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해야죠. 예. 저게 기다란 저 거래 좋을 보이긴 해. 아 이건 아니다. 손절을 못해가 갖고 있거든요. 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이기는 거 왜 그러면 얘가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지. 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건 세력 종목이라 그래.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그럼 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나보다 많이 산 사람이 이 주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떨어질 때 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 기다렸다가 싼 가격에 예, 계속 사요. 이게 누구 이 매집이 왜 그러면 이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많다는 거는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 수는 예. 없어요. 그게 우리가 뭐 이게 뭐가 이슈 이 회사 이슈가 있는지 없는 거는 거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와 거래라 그래요. 이 실적은 예. 별로 안 좋아요. 왜 실적은 뭐 안 맞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실적이 막 좋은 것도 막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다고 또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보면 이 시장 상황과 이 종목을 믹싱하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쉽게 개인들은 시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떨어지는 걸 막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예.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왜? 그거는 마이너스고 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거래가 빠진 거는 거래가 막 늘어서 빠진 것들은 손절을 해야 돼요. 왜? 무슨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거래가 실리지 않고 빠졌잖아요.
그거 예, 뭐야? 예. 아, 시장이 빠져서 그렇구나. 이거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은 지금 끌 올라갈 이유, 올릴 주가를 올려서 매수해서 끌어올릴 이유가 없구나라는 걸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잘 보면 이거를 흔들리는 만드는 이 막 매수해서 막 움직이는 주체,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어, 그리고 예, 개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머리 위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얘들은 지금 살까 안 살까? 이거 가만히 생각하고 한번 주사위를 던져보는 거죠. 아, 지금 안 살 거야. 근데 그대로 있어. 그러면 얘들이 끌어올리겠구나. 그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게. 이런 전략을 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측이 통계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올 때는 빡 올라와요. 이 종목은 또 세게 올라와요. 탄력 있는 거라 굳이 팔 필요 없어.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한 6천. 네, 6천 원. 예, 5,900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아, 제가 거기 넘어갈 수 있어요. 6,000원에서 6,500원 전고점까지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아, 전고점 예. 네, 예, 거기 6,000원에서 6,500원 사이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사셨어요? 매수가 기준은요? 예, 예. 17만 7,880원. 아, 그러셨구나. 10%입니다. 아,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계속 사고 나서 계속 빠지셔서. 그렇죠? 예, 계속 빠지니까 이 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이달에는 올라올 수 있을런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궁금하시죠? 아, 이게 그 지금 이거 파신다고 하면 다른 종목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실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사야죠. 그래 또 사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키면 종목 사라고 이런 저런 경제 방송 많이 보세요? 이런 TV 봐주면 보세요? 예예 예. 거기는 예, 주식을 맨날 추천해 겁니다. 주죠. 맨날 추천해 주죠. 맨날 그죠? 맨날 이렇게 열어보면 좋다고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또 사실 거잖아요. 글쎄요, 지금 안 살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예, 마음이 시장이 좋을 때까지요. 네, 그럼 월요일날 팔고 월요일날 딱 손절하시고요. 그다음 사지 마세요. 현금 갖고 있어요. 시장 좋을 때까지.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아, 월요일날 딱 팔아버리고요. 네, 팔아버리세요. 얘는 더 밀려요. 얘는 아웃이에요.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 보는 눈에서는 이거는 지금 더 밑으로 밀려요. 그게 얼마까지 밀릴 거냐라고 했을 때는 예,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23만 원이면 12만 원, 10만 원 언저리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이 언저리까지 더 밀릴 수 있어요. 11만 원 여기까지는 밀릴 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가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 얘기하시듯이 아 나는 지금 현금을 만들어서 그냥 주가가 안정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 대신 그걸 또 사면 안 돼요. 다른 거 또 빠져. 아니면 나는 아, 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네, 월요일 날 조금 반등이 조금 들어올 있어요. 월요일날 이제 미국 시장 반등이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이 살짝 들어와요. 제가 볼 땐 그러거든요. 뭐 이게 예, 강하게 V자 반등은 아니고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거 9에서 예, 팔고 현금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14만 원 언저리요? 14만 원 정도 오르면 파세요? 14만 원. 네, 그 정도에 오면 파셔 버리세요. 그다음에 현금 보유하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자, 10분 후에 또 2부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